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자. 이 말이 실감나는 나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용기, 도전, 평정심.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저는 사람마다 차이가 뭐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 정말 자기 마음을 다독거리고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고 외로운 마음도 이겨내는 그런 거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좌절도 있고요. 좌절이 있고 그 다음에 뭐죠?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이렇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나이와 관계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99살의 나이도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거든요. 이 말은 뭔 말일까요?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퇴직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생각 한 거죠. 근데 막 우울증이 엄청 오는 거예요. 하루 재미가 어려울 정도로 우울증이 최근에 왔거든요. 이제 저는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뭔가 희망을 찾았거든요. 유튜브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2년 동안 제가 퇴직 후에 몰빵한 게 유튜브인데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희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럼 뭘 해야지? 하면서 막 흔들렸습니다. 요즘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이발관 기능사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기능사도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떨치려고 하는 까고 뽑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정신없이 지금 두 권의 책을 사서 매진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다가오는 게 다음 주에는 이제 용역 교육 경비 교육도 받으러 가려는데 뭔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저 나이 61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퇴직하고 나서 2년이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몸이 안 좋았잖아요. 몸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발바닥도 안 좋고 막 안 좋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유튜브라는 이런 걸 해보려고 도전했던 것에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두고 이제 서서히 이렇게 몸도 치유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유튜브가 중심축에 있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유튜브에서 기대적인 나를 희망을 주고 또 내가 어떤 자존감을 걸고 뭔가의 동력, 엔진이죠. 삶의 엔진이 될 줄 알았더냐. 유튜브는 아니라고 판단했거든요. 그 대신 제가 뭘 해야 될까? 내 삶의 동력은 뭘로 살아야 될까? 어쨌든 사람이 움직일 때는 엔진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 2년 동안 쉬니까요. 다음 주에 경비 교육 받으러 가는 그조차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자신감이 많이 이런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한은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물고기가 이렇게 끊임없이 물살 타고 올라가잖아요. 죽은 물고기는 물살 타고 떠내려가잖아요. 물살이 계속 힘드니까 그렇게 버티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물고기는 힘을 가져야 되잖아요. 살아있다는 건 버티는 거니까요. 인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쉽게 확 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유튜브도 버티기로 했습니다. 이제 유튜브 어쨌든 그 광고 붙인 지가 이제 7개월 됐으니까요. 7개월하고 내가 포기할 순 없잖아요. 버티기로 했어요. 버티다 보면 어떤 길이 있으니까요.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옛날처럼 정열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저기 뭐 저와 똑같은 연령 61살이라고 그랬잖아요. 베이비 부모들을 끝판 전 토끼띠니까요. 63년생인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고뇌할 거예요. 제가 이제 최근에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그 재래시장에 곰탕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조금 저렴한 것 같더니 거기에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다 들어봤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죠. 퇴직한 사람들인데 퇴직한 사람들의 희망이 어떻게 할까요? 희망은 어떻게 해서 희망이 있죠? 많이들 절망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런 거 아닙니까? 대부분이 갈등이 많았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남편이 평상시처럼 루틴도 딱 직장 가서 돈 벌어오고 남편이 없고 그 당시 아내로서 그런 루틴을 가졌는데 갑자기 남편이 탁 집에 안온 순간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한 2년 동안 살아보니까 사실상 저는 이제 저 이야기를 좀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퇴직하자마자 이제 요양보호사 등록을 해서 요양보호사를 따고 그 다음에 따서 요양근무도 해봤어요. 그 경험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안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지만 도전한 거죠. 지금도 이제 제가 경비 교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발관 자격증 따고 사는 것도 아직은 돈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뭔가 해야 돼요. 제가 어제 느끼는 것은 하루 종일 책 이발관 기사책을 보니 기능사 책 보느라고요. 몰입했어요. 그러니까 외롭지 않더라고요. 신기하죠?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끊임없이 희망을 심어야 될것 같습니다. 스피노자가 말했듯이 말입니다.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걸. 그런 걸 느꼈어요. 뭐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전공이 학사 편입까지 하면서 전공이 많습니다. 지그재그 인생을 살았거든요. 도전하고 또 도전했어요. 지금 이발관 도전은 또 다른 지그재그잖아요. 용기 있게 도전하면 살아야 될것 같아요. 방법이 없어요. 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0살부터 태어나서부터 30살 부모 도움 받고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31살, 60살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돈을 벌어서 가족과 자식과 아내와 그리고 뭐 집사하고 뭐 이런 가장 힘 있을 때는 그렇게 내 몸을 썼잖아요. 61살의 이 순간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해야 되는데 무엇이 내가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거든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용기와 도전인데요. 61살에 그거는 철저하게 해야 될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31살부터 60살까지는 돈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61살부터 이제 뭐 90살 혹은 이제 일생 끝날 때까지는 재미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미. 나만의 재미. 이 재미는 내가 그 61살부터 살아 이 재미가 내 몸에 가득하다고 하면 거기는 외로울 턱이 없거든요. 어떻게 재밌게 살아야 될까요? 이 재미를 위해서
다른 건 다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미 하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 도전한 것도 실패한 것도 재미 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시작하고 있거든요. 확 오는 거 아니죠. 뭐 지금 저기 애우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제 기능사 책을 애우고 있고 3월 달에 이제 접수해서 이제 시험 봐서 이제 저는 1차 시험 합격하면 이제 실기 시험을 학원에 등록할 생각이거든요. 좀 막연하게 학원에 등록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일단 내 능력으로 해서 필기 시험을 합격하고 실기 시험 학원에 등록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혹시 운이 좋아서 이렇게 그 이발 기능사작 통과되면 저는 이제 그 조수잖아요. 어떤 이발관 찾아가서 좀 그 조수 역할 좀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또 그것도 시간을 보낸 거잖아요. 그 이발사님하고 저하고 손님하고 막 시간을 보낸 그 즐거움이 예상되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저 혼자 있거든요, 늘. 네, 저는 그런 목표입니다. 제가 이발관 차려서 하는 건 나중 이야기고요. 이발관 자격증 시험에 도전한 즐거움과 그 다음에 그 만약에 따게 돼, 도전하고 학원에 공부하는 즐거움, 학원에서 선생님 만나는 즐거움, 그리고 또 그 따서 그 저기 실습 겸이죠. 기술 배워야 되니까 거기서 이발사님과 이야기할 즐거움, 그렇게 한 5년 지나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때 되면 제 와이프도 이제 정년하게 되는데 혹시 알아요? 내가 이제 이발 기술 따가지고 이렇게 기술을 배우고 있으면 와이프가 정년했을 때 이제 저를 좀 도와줄지. 아무튼 지금 저는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유튜브도 힘들고 제 인생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도전하는 거죠. 유튜브는 제가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관리만 할 것이고 대신에 이제 저는 제 자신의 그 도전을 시작하는 거죠. 이발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조금 쉬운 도전이죠. 경비학원 다닐 겁니다. 경비는 3일 교육만 받으면 된다고 그러거든요. 뭔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뭔가를 해야 돼요. 내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기와 도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의 이런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우리 재밌게 살아요. 정말 제가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제 얼굴 비치고 이렇게 그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스피노자가 말했습니다.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자고요. 제 끝이 오더라도 저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